이렇게 완성 완성 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편집할 거야. 우리 옛날 어르신분들은 여기를 방금 박았던 데를 보이냐? 보이니? 방금 박았던 데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야. 보여? 이렇게 실이 보이지? 여기. 그런 다음에 다림질을 해줬어.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바느질이야. 현대식으로 따지면 마라바퀴랑 비슷해.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박지. 약 0.1cm 되는 위치에 박아주는 거야. 몇 cm? 0.1cm. 접은 선에서 안쪽으로 0.1cm. 이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안 하면 삐뚤빼뚤. 근데 이 바느질을 거진 안 하지. 이런 다음에 또 박음질을 해줘야 돼. 어떻게 박음질을 해주냐? 가위가 필요합니다. 가위로 방금 박았던 곳에서 최대한 가까이 잘라줘야 돼. 어디? 방금 박았던 선에서, 박음질에서 최대한 가까이. 어디? 방금 박았던 박음질에서 최대한 가까이. 여기를 잘 잘라줘야지 다음 바느질이 예쁘게 나오지. 한문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에 가면은 이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 0.1cm 간격으로 박는 거, 0.2cm 간격으로 박는 거, 0.3cm 간격으로 박아주는 거. 이렇게 쭉 잘라줘. 이게 굉장히 튼튼해. 근데 너무 가까이 박아주면은 박음질까지 잘라 먹어서 풀리는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런 가위가 좋아요. 큰 가위보다는. 개인적인 생각? 이러고 나서 다시 또 박아주는 거야. 좀 약간 느낌 살지? 이렇게 또 접어.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보이니? 그리고 나서 다림질을 또 해줘야 돼. 하지만 난 다림질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 박냐면은, 첫 번째 박은 박음질 선하고 두 번째 박은 박음질 선 사이에다가 박아주면 됩니다. 왜 다림질을 안 하냐고? 나는 프로니까 재수 없으려나? 이렇게 해서 쭉 박아주면 돼. 의외로 간단하지 않니?
내가 예전에 깨끼 바느질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폭풍 검색을 했었어. 근데 그때는 깨끼 바느질 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았어.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혼자 독학으로 연습을 했어. 믿겨지니? 이 바느질을 나는 라운드도 처리할 수 있어. 짜자잔. 여기까지 하면 한복 바느질에 깨끼 바느질이 완성됐단다. 자, 봐봐. 뒤에서 본 모습이고, 앞에서 본 모습이고. 이제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겉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훗! 지금까지 깨끼 바느질이었어요.